여보세요? 선배, 저 희재예요. 웬일이야? 저기, 오랜만에 동아리 사람들이랑 술 먹고 있거든요. 술? 선배, 여기에요. 희재야. 다른 사람들은? 그게... 이 차는 다들 안 간다고 해서요. 뭐? 그럼 너 혼자야? 어쩌다 보니 그리 됐어요. 선배, 괜찮아요? 한 잔만 하자, 그럼. 싸! 선배, 제가 아는 데 있거든요. 거 가... 그러자. 선배, 그니까요.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선배 처음 봤을 때 진짜 저렇게 청순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어요. 극하고 선배, 내 첫사랑하고 닮았어요. 예쁘고 여성스럽고.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짝사랑 말고 이루어지는 사랑 하고 싶은 거 있죠. 그러니까 선배,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술 친구 해요. 술 친구? 네네, 같이 술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. 그럼 술 친구끼리 건배. 선배,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 있어. 데려다 줘서 고마워. 이렇게 둘이서 술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.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. 네? 오늘 즐거웠어. 스트레스도 좀 풀렸고. 저기 선배. 응? 제가 아내까지 데려다 드릴 수도 있는데. 뭐? 아니에요.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 있어. 너도. 아직 안 잤어? 아직 안 잤어? 걱정해 준 거야? 아니거든. 꼴이 그게 뭐야?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자.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다른 애들이 깨잖아. 알게 뭐야. 짜증나. 응?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꺼. 머리야.